일본 남부 가고시마의 사스마이오지마에서 12월 13일 오후 4시에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분화 경계 레벨 수준을 1단계인 활화산임을 유의하라는 수준에서 이번 분화로 인하여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번 분화로 인해 연기가 1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분화 경계 레벨은 5단계입니다. 분화 경계 레벨 1은 활화산이니 주의하라는 단계이고, 레벨 2단계는 화산의 화구 주변에 대한 규제인데, 통상적으로 1km 이내에 접근을 통제를 합니다. 3단계는 2km 이내에 화산에 대한 입산 규제이고, 4단계는 주변 주민들의 피난 준비 단계이고, 5단계는 즉시 피난 단계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에는 사쿠라지마의 산체 팽창 경고가 있었습니다. 산체 팽창이란 말 그대로 산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쿠라지마의 마그마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곧 분화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능선 전체를 가릴 듯한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증기 분출은 지하수가 마그마에 데워져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한다는 것은 마그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진학으로는 수증기가 분출하는 장소와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대폭발 시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증기 분출은 고온일 뿐 아니라 이산화 유황 등의 유해 가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독 가스가 언제든 어디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